라랑큐러스를 이렇게 한 방향으로에서 흘러가면서 또 아스트로멜리아로 연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방향 설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크리스탈을 같은 방향으로 조금 이렇게 철을 해놓죠. 네. 네, 금호철을 꽃꽂이는 전문 작가를 통한 배움이 필요합니다. 플라워 아트 21 TV 청정 꽃꽂이 동영상 강좌는 프로라이 전문 작가의 강의를 통해 청정 꽃꽂이를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습니다. 동영상 강의를 통해 꽃의 생태적으로 이해하는 것부터 다양한 연출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동영상 강의는 매주 월요일에 업데이트됩니다. 자세한 문의는 전화 032-472-6603 또는 홈페이지 fa21tv.com에서 안내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뒷방향에서부터 네, 연결돼서 약간의 조금 그룹을 조금 주어서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금호철을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호철 처리하고 이대로 이제 여기서 멈춰도 봄의 그런 싱그러운 부분을 그냥 형태적인 부분을 강조해서 처리를 할 수 있고요. 조금 더 색을 추가한다면 이제 이런 조금 강한 핑크빛의 이런 거베라 같은 것을 사용할 때 앞쪽으로 처리할 때는 조금 이 부분 선의 흐름이 조금 너무 이렇게 다 경직되게 보일 수가 있어 가지고요. 여기 테이핑 처리된 것을 조금 빼주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거미를 처리한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석죽을 조금만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석죽은 조금 동계색의 거미라라든지 아니면 아스트로멜리아의 그 꽃잎 사이에 있는 부분의 그 색상 부분하고 좀 같은 색상의 석죽으로 한통 가라앉은 그런 색상으로 처리하겠습니다. 그래서 형태를 강조하긴 하지만 그래도 그 안의 질감을 위해서 네, 석죽의 이런 부분들을 조금 살짝 네, 너무 눈에 띄지 않게 살짝만, 네, 색이 강하기 때문에. 가는 줄기는 꽃들 사이에 넣어서, 네, 조금 이렇게. 네, 오늘 용버들을 이용을 해서 기본 구조를 처리를 해놓고 닫힌 공간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가는 선들이 열린, 너무 꽉 막힌 그런 형태가 아니라 조금씩 열린 듯한 그런 느낌이 들어서 너무 부자연스럽지 않게 형태를 강조하지만 너무 막힌 느낌이 아니도록 그렇게 처리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한쪽으로 선료화를 가지고 좀더 볼륨을 살려주면서 그 안에 동계색의 아스트로멜리아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구조물에 연관된 화기랑 연관된 색상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그런 서로 다른 크기와 질감과 그 색감이 좀 들어있는 그런 아스트로멜리아로 한쪽 부분에 처리하는데, 너무 형태를 강조하다가 보면 운동성이 없으면, 금방 이렇게 흥미를 잃게 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운동성 이쪽으로 이렇게 가게 하고, 큰 운동성이 위에서 있다면 작은 운동성은 한쪽으로 해서 이렇게 내려가는데, 라란큐로스 같이 조금 형태가 이렇게 강하게 오는 그런 꽃들을 선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한 덩어리 같이 보이지만 그 안에 위에서 보면은 그냥 이렇게 원 같이 보일 거예요. 그렇지만 앞에서 보면 또 이런 깊이감이 있고 또 외곽적으로 보면 어떤 형태 안에 이렇게 갇혀있는 듯한 그런 느낌도 들거든요. 그래서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담고 있는 그런 작품으로 해서 표현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봄의 느낌을 조금 더 풍성하면서도 또 그러면서도 또 흥미롭게 그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네, 감사합니다.